항상 앞에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. 노래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어떤 소주가 이렇게 인사하면 이제 이쪽 보고 한 번 더 여기도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박수 치신 분들은 건강해져가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. 아이고 아버님, 내가 여기 집에서 용돈 주세요. 용돈은 이렇게 다 써야 된대. 아버님, 손주한테 용돈은 줬어요? 용돈, 그러면 손주들 주면 뭐해? 웃겨주기로 하는 건 뭘 하나? 나한테 줘. 자, 이제 이쪽에 한 번 더. 여기도 하시면서 잘 되시고, 아버님들은 어디 가서 바람 피셔도 걸리지 마시고, 어머님들은 어디 가나 강동원 같이 잘생긴 놈들한테 강간 한 번 당하세요. 감사합니다. 열심히 살게요. 용돈을 주시고. 아이고, 누가 뭐, 아이고, 아니야. 어서 오세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뭐, 나 이제 버릇 나빠져가지고, 나 이제 못 먹겠네. 아이고, 나 많이, 아이고, 거기도 해요. 아이고, 고마워요. 아이고, 나 진짜 살게. 나 그러면은,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, 그, 이해란 씨의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 있잖아요. 원래 그분도 각설이 하시다가 이제 노래를 하나 내셨는데, 이번에 떴더라고, 또. 야, 그럼 이제 그 백세 인생, 나 잠깐만 이거 계산 좀 하고. 머리랑 보자. 우와, 10만원 넘버는 이랬는데. 에? 원래 인사를 이렇게 해야 돼요. 이렇게 또, 어디서 그냥. 이렇게 조용히 하면은 줄려다가 다 앉으더라고. 백세 인생이라고 노래 하나 있는데 이걸로 한 곡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라고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. 나 하루 종일 이것만 했으면 좋겠네. 이게 난 제일 재밌는 것 같아. 곡에 나오는. 맞아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